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이었어요. 폭염. 이 북가주 지역뿐이 아니라 미국 처처에서 굉장히 지금 이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조금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우리 일기예보를 믿어보면서 영육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리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라마다 명절과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그런데 기독교 달력에도 명절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절기들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제정하고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인데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절기마다 내용은 같으면서도 이름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또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절기를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절기를 주실 때는 거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든지 복잡하고 다단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식 없이 내가 역사와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해 주셔서 이 절기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make sense 아닙니까?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본질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식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분계점이 기준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절기 때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교인답게 살아야 돼 이러한 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움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 맥추절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교회 가면은 미국교회는 이 절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교회는요 맥추절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만 맥추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추절이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 칠칠절로 나옵니다. 이 칠칠절과 맥추절은 절기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칠칠절 맥추절을 언급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맥추절을 언급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도 맥추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칠칠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요 미래 첫 수확을 수확하면서 미래 첫 작물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추수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추수했냐면은 보리를 추수합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짜가 대략 3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제일 처음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언제인가 하면은 유월절 다음 안식일의 다음 날이 유월절 후 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보리의 작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게 됩니다. 한 주간이 7일이고 7일간이 그 7주간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일에 7을 더해서 그것을 칠칠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다음에 유월절 그 어간에 있는 초실절 다음에 49일 칠칠절이 지난 그날을 칠칠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때 무슨 농물을 공작을 했냐면은 무슨 농물을 수확했냐면은 그때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사실은 이 칠칠절 맥추절에는 보리가 아닌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절로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오곡계가를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감사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세 차례 추수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뭐를 수확했다고요? 보리 수확입니다. 49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곡물을 수확합니다. 밀 수확입니다.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를 칠칠절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절에 모든 가을의 곡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에 걸쳐서 곡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이 바로 두 번째 곡물인 밀의 곡물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칠칠절이 됩니다.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한국 성경에는요 맥추절이라는 그렇게 성경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칠칠절 맥추절은 무엇을 수확했다고요? 밀입니다. 밀. 왜 한국 성경에는 밀 수확을 맥추 수확인 그 보리 수확인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한국의 주식은요 밀이 아니라 보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개념에는 밀보다 보리라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상의 해석으로 첨가시켜서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에서 한국 성경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절기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을까요? 첫째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 한국 성경에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에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6장 신명기 16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 보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이 뭘 말합니까? 보리란 밀이란 말이죠. 밀. 밀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기은 밀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밀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그 복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광야 시간에 낮 동안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농물을 수확할 수가 있어요?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굶주린 영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의류 사업이 발달시켜서, 의류 사업을 발달시켜서 의복을 자유자로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들은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그 추운 사막의 밤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허락하신 거예요. 불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보살폈어요. 여러분 낮 동안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헤아려 볼 때, 계산해 볼 때, 하나하나 저들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를 계산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명기 16장 10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실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데 거기서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고 칠칠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기독자들에게도 필수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도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필수 덕목이에요. 덕입니다. 덕. 덕스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감사드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애 인생을 더듬어 보세요. 생애 모퉁이마다 인생의 처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순간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넘쳤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지속해서 유지될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원망 부정하지 말고 불평을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언어로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곡물을 제단 앞에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또한 이 모양 천명으로 행동과 몸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 흡족하게 생각하세요. 만족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영혼들에게 더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 하염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은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즐기는 절기예요. 가난한 이웃. 이것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요.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는요. 없는 자에 대해서 마땅히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더 쉽게 표현하면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너만 풍족한 열매를 거둬서 너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그 혜택을 눈으로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시대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뭡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1년 한 차례 추수하는 것이요. 1년 동안 저들의 삶의 원천이었어요. 원천. 저들은 1년 동안 얼마나 이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농부들의 수고를 농사진 사람은 알 거예요. 1년 한 차례 김을 맵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 줍니다. 그리고 갖고 나갑니다. 가을철에 곡물을 수확했을 때 그 곡물이 1년 한 차례 저들의 먹이고 저들의 음식이고 모든 것이었어요. 저들은 1년 한 차례 이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들은 추수 때를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이 추수는요. 이 수확물은요. 추수꾼과 그 가족들만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둬들인 건 내 겁니다. 내 거. 내 소유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 소유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때 내라는 소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말할 때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소득을 거뒀습니다만은 그거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불쌍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열악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한가요? 여러분 공정치 않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인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수확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를 불었는데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이 시대 불공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있는 사람 부자가 도우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기독자의 정신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 이웃들을 배려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내 자배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윈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고 성경에서 말한 명절이란 말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계기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줬다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줬다면은 내 인생이 잘 펴졌을 것인데, 누구의 도움을 그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종과 노예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잘 산다고 못 살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가난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웃의 도움에 손길을 필요로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풍족하게 된 이 시점에서는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거기 때문에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배려하면요 예수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원칙이고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취사선택으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즐기고 가난한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주변을 바라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한 번은요, 일하던 일손을 멈추고, 내가 먹고 있는 내 음식도 잠시 멈추고, 잘 입고 있는 의복도 잠시 멈추고, 불쌍한 이웃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배려하자는 거예요.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요, 절기 때는 축제 기간 아닙니까? 너희만 기뻐하지 말고, 끼리끼리 리그만에서 기뻐하지 말고, 불쌍한 이웃,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더불어 즐기고 섬기고 돕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 기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일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 남자들은요 이 절기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멀리서 주님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멀리서 명절을 축하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멀리서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12살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 때마다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관광 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의 삶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는 주님 영광 있고 주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도 집이 있는 것처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뭐를 합니까?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성전에 오늘도 찾아 나왔어요? 바쁘신 분도 있을 것인데 세상적인 시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요 말씀을 들어요 영혼의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리저리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는 평안한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복잡하고 소요스럽고 소란스러운 우리 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강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성전에는 영혼의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모행정매로 깨지고 지쳤는데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에너지가 솟게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한류에 있을까요? 한류?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탄소년이라고 아시잖아요. 열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정치 철학 문화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신경이 저들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들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가운데 헨리,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선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덧이어서 말하기를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풍족한 삶을 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삶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않고서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힘들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비성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소요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일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자의 멋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맛 아닙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느냐? 세상 사람이 물어볼 때 범사가 감사거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